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법정동명이죠. 내비엔 영통 차일드빌 찍으면 되겠습니다. 현 시점 네이버 대지 호가는 평당 530만원, 공시지가 기준 대지 추정가는 평당 510에서 610만원. 북쪽은 이쪽인데요. 청명산 동서남북 곳곳에 마을이 분포되어 있는 형상입니다. 크기도 꽤 넓어서요. 마을이 딱히 어떤 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산 높이가 낮아서 딱히 남향이 나오지 않는 집은 없네요. 마을 내부엔 공원이 없습니다만 대신 바로 옆이 청명산이죠. 구석구석 정상으로 향하는 등산로가 이어져 있고요. 또 가장 가까운 대형 공원은 기흥호수공원. 차로 6분 1.3km 떨어져 있습니다. 모든 도로 폭이 상당히 좁고요. 인도가 전혀 없습니다. 도로 간 연결도 거의 되어 있지 않고요. 게다가 포장 상태마저 불량한 곳이 많았습니다. 아까 보셨듯 곳곳에 걸린 현수막들이 잘 말해주죠. 주민들의 도로 개선 요구가 상당합니다. 토지 이음을 살펴보니까요. 확실히 예정은 되어 있긴 합니다. 다만 언제 착공할지는 아직 미지수네요. 마을이 여러 곳인데요. 낮은 곳, 높은 곳이 섞여 있습니다. 산 바로 아래 붙은 마을도 있으니까 걸어서 오르기엔 조금 숨가쁘다고 봐야 되겠죠. 마을 양쪽으로 다 돌아다녀 봤는데요. 모두 입구 쪽에 편의점 하나씩만 보였습니다. 왼쪽 마을에선 반경 620m의 CU가 하나 있고요. 오른쪽은 240m의 GS가 하나 들어와 있네요. 그 외 생활상권, 중간에 카페들 외엔 따로 보이지 않고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소음은 따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청명산 아래 송전탑들이 보이네요. 집들과 가장 가까이 200m 안쪽에도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쪽 동부대로 넘어서는 보이지 않고요. 도로교통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을 중앙에서 동부대로 청명IC까지는 5분 2km, 또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IC까지는 7분 2.2km.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은 어떨까요? 가장 가까이 청명역이 있습니다만 환승이 걸리니까 빼고요. 수인분당선 상갈역 17분 도보로 내려와서 13분 버스 타고 이동합니다. 총 30분 5.1km. 여기서 가까운 대형 상권은 크게 두 개. 마을 중심에서 신갈 오거리 롯데마트까지는 차로 10분 2.8km. 또 수원 영통역 근처에도 롯데마트가 있죠. 차로 9분 2.8km 떨어져 있네. 이 동네 배송은 완벽합니다. 쿠팡 프레시까지 전부 다 깔끔하게 들어오네. 마을 중심에서 청곡초까지는 반경 6에서 900m. 따로 인도가 없어 길도 험하지만 차로도 꽤 돌아가야 합니다. 참고로 청명초는 거리상 가깝긴 하지만 배정학구는 아니죠. 거긴 용인이 아니라 수원이니까요. 작년 한 해 동안 이 지역에서 응급의료시설까지 30분 이내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는 0%. 또 가장 가까운 응급시설은 강남병원. 마을 중심에서 반경 2.1km 떨어져 있네요. 용인시 일대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죠. 하지만 출근 시간대 기흥구 통합대기환경지수는 보통을 가리키고 있네요. 실제 답사 때도요, 공기는 상쾌했고 냄새는 별로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느낀 이 마을 장점, 바로 뛰어난 도로교통. 경부선 인근에서 동서남북 진출이 편한 자리 찾는 분들이라면 일단 체크 바랍니다. 단점은 위험한 내부 도로, 난개발 입지. 깔끔하고 안전한 단지를 원한다면 비추천드리네요. 아, 영상보다 텍스트가 더 편하시다고요? 그럼 네이버 카페로 오세요. 모든 답사지를 사진과 글로 깔끔하게 정리해놨습니다. 또 바로 앞에는 전원 마을이 하나 더 있죠. 가격을 떠나서요. 비슷한 인프라를 공유하니만큼 함께 묶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주거독립 만세!